안녕하세요, 공대생 가족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8조각의 치즈로 아주 맛있는 밥을 만든대요. 버터밥도 알고 마가린밥도 아는데 도대체 치즈밥은 어떤 맛일까? 그리고 버터밥하고 마가린밥은 비벼서 먹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밥을 할 때부터 넣어서 그렇게 만든대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한번 그걸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치즈밥을 만드는 방법을 모르니까 일단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아,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오케이. 재료는 쌀, 치즈 8조가리, 소금, 간장, 계란입니다. 쌀은 물 붓고, 쌀 넣고, 물 붓습니다. 이거 한번 까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조가리네요, 그냥 치즈.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 다섯 조각, 여섯 조각, 일곱 조각, 여덟 조각. 맛있는 취사를 시작합니다. 자, 이제 밥이 다 됐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자, 기대하시라. 짜자잔, 개봉박두. 우와, 치즈가 다 녹았어요. 우와, 우와, 이렇게 맛있게. 이야, 우와, 우와, 맛있는 냄새. 우와, 우와, 대박. 이제 한번 먹으러 가볼게요. 오빠야, 밥 한번 먹어봐봐. 다 됐다. 어서 맛있겠다. 우와, 대박, 대박, 대박. 와, 이 밥이 완전 죽이는데. 와, 이런 밥이 있나. 냄새. 버터밥은 구수한데 치즈밥은 고소하다. 이렇게 먹어도 맛있는데 간이 조금 짭짤하게 돼. 대박, 맛있어. 대박, 대박, 대박. 이걸 이렇게 먹지 말고 마가린처럼 계란에다가 비벼가지고. 야, 어릴 때 생각나네. 최고였는데, 간장에 계란 비빔밥. 냄새 더 좋아졌어, 더. 맛이 없어, 맛이. 맛이 없어.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빨리 없어버렸어. 그런데 그 지금 치즈 냄새가 살살 나. 아, 살살 나, 엄마. 한 숟가락. 콩배. 이게 마가린밥하고는 다르네. 마가린은 약간 겉도는 느낌인데 치즈밥은 완전 쌀 안에 치즈가 녹아있네. 와, 맛있다. 엄청 맛있다.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다. 맞지, 엄마? 대박이다. 진짜 맛있고. 진짜 좋은 것 같다. 마가린밥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 맞지, 엄마? 훨씬 맛있다. 오늘 8조각 치즈밥을 만들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다음번에 또 어떤 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사랑해. 빠이. 진짜 맛있었다. 맞지? 응. 사랑한대. 다음에 또 해줄게. 살짝.